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레코드메이커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빌보드 비하인드 틱톡 영상이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380만 조회수를 돌파하여 멤버 중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는데요. 7개 커버 촬영 영상 중 공개된 지 17시간 만에 최초로 100만 뷰를 돌파한 후 폭발적인 인기로 자정이 되기 전 480만 조회수를 넘는 인기 순항 중입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6일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공식 매거진 9월 호의 단체 및 멤버별 화보와 비하인드 영상으로 숲속의 여정 같은 비주얼과 귀족적인 분위기로 팬들을 온전히 매료시켰는데요.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싱그러운 초록빛 녹음을 배경으로 베이지색 슬랙스와 파스텔 핑크 셔츠, 포근한 네이비 가디건을 매치하여 다가오는 가을과 어울리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앞머리에 웨이브를 준 브라운 헤어에 따뜻하고 평화로운 지민의 모습은 영화계의 거장 구스반 산트 감독을 사로잡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장소를 실내로 옮겨 진행된 이어진 촬영에서 지민은 이전과는 다른 도시적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안쪽 머리만 올린 헤어스타일에 지민은 아이보리 셔츠에 파스텔 톤의 핑크빛 더블 버튼 자켓과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어 부드러우면서도 시크한 매력을 선보여 여심을 제대로 저격했는데요. 눈이 정말 예쁘다 라는 실물 후기가 증명하듯 쌍꺼풀 없는 크고 긴 눈에서 보여지는 지민 특유의 빨려들어갈 듯 깊은 눈빛과 매 장면 다르게 표현되는 감정이 담긴 표정 연기는 보는 이들에게 드라마틱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화보 장인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지난 27일 빌보드는 저는 굉장히 잠이 많다. 근데 쉬는 날에는 오후 6시, 7시까지 잔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르실 거다. 그때부터 저의 하루가 시작된다. 라는 지민의 TMI가 담겨있는 빌보드 매거진 커버 스토리 인터뷰 영상을 공식 틱톡에 추가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 역시 공개 1시간 만에 동발 영상 중 최초로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고 지난 28일 오전 200만 조회수를 넘어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지민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지민 고유의 해시태그 #지민이 600억뷰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20일 공개된 PTD 댄스 챌린지 영상 역시 한국 연예인 24시간 신기록인 2700만 조회수를 기록 후 지난 27일 밤 10시 기준 4050만을 넘으며 SNS 최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새롭게 발매된 버터 리믹스를 통해 글로벌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7일 미국의 유명 래퍼 메건 디 스텔리언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버터 리믹스를 발매했는데요. 지민과 메건 디 스텔리언의 음악적 만남은 발매 전부터 소셜미디어상에서 지민 메간이라는 합성어가 유행한 만큼 두 아티스트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통해 글로벌 팝 팬들을 열광케 하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앞서 미국 영화 및 텔레비전 스튜디오 기업 어썸니스 TV에서 1995년생 글로벌 아티스트 대표의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지민이 선정될 당시 동갑내기로 메건 디 스텔리언이 나란히 올라 이목을 모은 바 있는데요. 지민이 음악 PM을 맡아 활약을 펼친 B앨범 타이틀곡 라이프 거즈온이 빌보드 역사상 한국어 가사로 첫 핫100 1위를 달성했을 당시에는 빌보드 홈페이지 대표 사진에 방탄소년단 지민, 메건 그리고 저스틴 비버가 썸네일을 장식해 미국에서의 압도적 영향력을 보여줘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리믹스 음원이 발매되자 버터의 핵심인 지민의 1분 11초 킬링 파트에서 메건 디 스텔리언이 섹시한 랩과 음원을 압도하는 지민의 보컬이 연결되어 메가 킬링 파트를 생성해 버터의 리믹스 활용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에 팬들은 무대를 장악하는 메인 댄서 지민과 과감하고 차별화된 메건 디 스텔리언의 폭발적 퍼포먼스가 담긴 뮤직비디오를 기대하며 인터넷상에 편집 영상을 쏟아내는 등 열광적인 반응의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이번 8월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톱그룹 면모를 빛냈습니다. 가수 브랜드 평판 2021년 8월 빅데이트 분석 결과 1위 방탄소년단으로 분석되었는데요. 방탄소년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약 250만, 미디어지수 약 330만, 소통지수 약 270만, 커뮤니티지수 약 320만이 되면서
브랜드 평판 지수 총 1170만 지수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8월 3주차 아이돌 차트 아차 랭킹 1위에 올랐는데요. 방탄소년단은 28일 발표된 아이돌 차트 8월 3주차 아차 랭킹에서 음원 점수 1467점, 유튜브 점수 5658점, 소셜 점수 3750점 등 총점 1885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솔로곡 필터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K-POP 아이돌 그룹 솔로곡과 BTS 솔로곡 최다 스트리밍 기록을 경신하며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지민의 필터는 지난 26일 멜론에서 1억 19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국내 아이돌 그룹 솔로곡 중 가장 많은 스트리밍 기록입니다. 지민은 이전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또 방탄소년단 모든 솔로곡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기록이며 필터가 수록된 정규 4집 Map of the Soul 7 앨범 중 타이틀곡 온, 단체곡 Louder Than Bang, 지민이 작사, 작곡에 프로듀싱까지 한 친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입니다. 멜론에서 실제 음원을 듣는 이용자 수가 210만 명 이상인 필터는 그룹 내 솔로곡 중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기록하며 2020년 연간 국내 차트 69위, 종합 차트 77위에 올라 방탄소년단이 발표했던 모든 솔로곡 중 멜론 연간 차트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솔로곡으로 기록돼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